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피 없이는, 피의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피의 권세입니다. 피의 권세가 없이는 누구든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힘입고,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셨고,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으시면 아멘. 성막의 문은 하나입니다. 아멘. 성막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은 뿔이 있느니라. 번제단은 사악을 네 구탱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는, 성수에서 금촛대를, 떡상을 지나지 않고는, 분향단을 지나지 않고는 은혜의 보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지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라.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복음을 제시하겠습니다. 피의 권세를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 피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은 종교인의 하나다카이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종교를 통해서는 판이 바뀌지 않는다. 운명이 안 바뀐다. 팔자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은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뭐냐? 피의 권세를 소유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항상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나가는 유리한 길은 예수의 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다 이 말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피의 권세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피는 곧 생명이라 하여 생명이, 피가 없이는 생명은 출생하지 않는단 말이요. 피가 없이,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출생을 안 한다 이 말이요. 피의 권세를 소유한다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다. 믿으시면 하면 청년의 때에 기도원에서 말씀을 받는데, 목포의 축구동교의 진영성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대부잣집에, 부잣집의 아들로 머슴들이, 상머슴, 머슴들이 한 다섯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안. 그렇게 부유한 종갓집의 대부집의 아들인데, 그 상머슴이 아버지가 있으면은 진영성 목사님 그 아들에게 도련님 한다. 아버지가 있으면. 근데 아버지만 어디 나가면 명세봐! 얘놈아! 그러면은 상머슴이니까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니까 덩치가 구척장수라. 이 상머슴이 명세봐! 그러면 아, 네! 이놈아! 저거 네! 아버지만 들어오면은 도련님,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아버지가 있으면 도련님이라고 아버지만 나와? 영삼아, 야이마, 그럼 어디? 이거에 그 덩치에 성모성 그 덩치에 어느 날 깨닫게 되는.
내가 아들인데 작정 한 번만 나보고 용서라. 어느 날 아버지가 출퇴했는데 상무님이 용서봐. 왜? 이 자식이 왜? 아버지한테 다 잃을 거야. 아이고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단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이 그 세력 앞에 마귀 앞에 사단 앞에 꼼짝 못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피의 권세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의 숲이 믿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주의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의 숲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는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 어둠에서 자유함을 주느니라 예수의 피의 권세를 소유하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피 없이는 피의 권세를 소유하지 않고 절대로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죄요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이 죄악 덩어리로 구정물통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피의 권세를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가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라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라 카이 피의 권세를 사용하시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카이 예수의 피 저는 신학교 4년 졸업 논문 학사 논문을 쓸 때 피의 권세에 대해 쓴 사람 94년에 대한민국의 서점, 일반 서점, 기독교 서점 싹 쓸어서 피라고 쓴 책 37권을 쓸어버린 사람. 그거를 갖다 씹어먹듯이 제가 피에 대한 복음을 전한. 피복음! 왜? 청년의 때에 코카콜라 사장이 말하기를 전 세계인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인류 65억의 인구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어. 제가 거기에 미쳐버린 사람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면 전 성도들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냥 피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요 그래서 피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 문선명의 피가름의 교리책까지 카톨릭의 분도 출판사의 보혈의 화 예수의 피에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카톨릭의 신학이 개신교 신학하고 다르다 가요 카톨릭의 성만찬 화채설 그들이 먹는 포도조차는 예수의 피야 그들은 그 정도로 그건 실질적인 예수의 피고 거기서 떡은 실질적인
예수의 몸이야, 화체서. 그래서 사제가 준단 말이야. 거기에 신학적 논쟁이 루터나 주문길레나 칼빈이나 여기서 뒤집어지고 자처지는 게 이게 신학적 논쟁이었어. 다 집어치우고. 저는 카톨릭에 3년 있었던 사람이야. 군에 3년 동안, 군에서 30개월 강원도 동성 철원에 동성 성당을 제가 3년 다녔어요. 대장님이 카톨릭 신자였고 봉신부님 제가 3년 모셨고 사제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오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을 내가 다 썼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라.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는 한반도 지도가 있어요. 한반도 지도를 백두대간을 다 살려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왜?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의정부 그 용현동 근처에서 유치원에서 날마다 유치원에, 오늘도 CCTV 보니까 유치원에서 해들어왔다. 거기 가서 교육시켜요. 유치원에서 견학오는 교회, 우리 교회. 한반도 지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 백두의 사할라까지 보혈강물 흐르게 하시고 성령바람 불게 하시옵소서. 독도도 확실하게 내가 크게 만들었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서. 할렐루야. 그냥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고 그 피의 권세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 마귀가 물러가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영약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느니라. 교회가 왜 무너지고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잘 들으세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은사 사역을. 나는 지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해요. 명일동에서 대한민국의 넷노라는 어마어마한 은사자 밑에서 제가 사역을 할 텐데, 식사를 하면은요, 아주 청승맞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전사님 식사하세요. 할렐루야. 전사 모셨어요. 다 그래. 딱 예배 탁 스타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야, 보혈 찬송 딱 들어가면 귀신이 딱 감춰진 귀신. 우와! 귀신이 발작을 하는데 벽에다가 다 그냥 날려버려. 그리고 우리는 잡으던 갖고 광석 가지고 그냥 귀신 들려. 조금 전에는 할렐루야 전사님 식사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그랬다가 보혈 탄속 딱 하면 귀신 정체가 드러나서 우와 그냥 막. 그러면 그 사고 나잖아. 그러니까 잡으던 큰 거 갖고 그냥 꽉 하고 딱 맞고 딱 맞고 예수라.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의 피로 명하는 떠나가! 그럼 팍! 쫙 깔려버려. 그럼 그 몸에서 귀신이, 탁구공 같은 귀신이 몸에서 돌아다녀, 동그랗게. 그
딱 예시라면 딱 손만 대고 한숨만 해도 새파랗게 멍이 들어가고 귀신이 나가버려. 정체성이 나오지 않아. 오늘날 조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CCM 복음 찬성을 교회 안에 예수의 피가 원색전 복음이 섞이지 않은 원초적인 복음이 과연 단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귀신의 역사, 사단의 아주 멀쩡하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놓고 귀신 짓거린 다 하고 성도들 다 이용하고 교회 해파하고 이거 전부 다 이건 수준 높은 아주 교묘한 귀신들의 역사가 흘러 교회를 해파하는 왜? 교회 안에서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아. 교회 안에 갈보리 십자가에 단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스타트가,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 가요! 내 인생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환경으로부터, 내 실력으로부터, 내 의로부터, 내 손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망한다 가요! 망한다고! 출발이 잘못돼서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단 말이오! 정신 차리시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스타트는, 신앙의 출발은, 신앙의 시작은 갈보리 십자가로부터다. 갈보리 십자가로부터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출발해야 성령이 동행하셔. 성령이 함께하셔. 성령이 동역하셔. 그래서 승부수가 난단 말이오. 미안하지만 정신 좀 차리시라 이 말이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카요. 피의 권세를 소유하라. 우리 신앙의 스타트는, 신앙의 첫 단추는, 신앙의 첫 발자국은 십자가로부터,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면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말이오. 상속자라 이 말이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나는 상속자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역경이 뭐냐? 역경을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면 그 역경은 경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력, 믿음의 스펙.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몰아칠 때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요. 아이고 아멘이요. 내게 역경이 다가온다는 것은 믿음의 경력을 지금 쌓아가는 거야. 믿음의 스펙. 누구도 명함 못 내버려. 여러분은 믿음의 경력, 역경을 이긴 믿음의 경력의 스펙을 얼마나 쌓아가고 있느냐. 쌓기는 그냥 팍팍팍팍 무너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합격을 못해 승리를 못한다 카이요. 역경을 이기고 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하늘의 천사라도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피해 권세를 소유하는 자야.
피의 권세를 소유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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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에 지성소로 이미 들어와 있어. 주여 삼창에 뚜박 뚜박 주여 성전마다 주여 성소 주여 지성소 이것이 피의 권세를 소유한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않게 샤머니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땅에서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에서 감동받는다? 종교다카예요. 오늘 우리 바로 알아야 돼.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라. 피의 권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야. 믿으시면 아멘. 마귀에게 종로로 됐어. 뒤집사! 뒤집사! 이장로! 박장로! 그래갖고 복받아! 에임 맥히 죽어. 어떤 정자가 판단, 어떤 비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처형을 얻었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게 원초적인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다시 우리 신앙의 스타트는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우리 신앙의 출발은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우리 신앙의 시작은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의 사업의 시작도 저는 목사요, 개척한 목사. 나의 개척의 시작은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제가 95년 5월 4일에 개척을 하고 첫 번째 주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주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당회장 성령님 담임 교육자 방재계. 제가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24주년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주부 밑에 써 있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 잘 믿으려고, 목회 잘하려고,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성령을 거스르지만 않아도 복받아. 성령을 거스르지만 않아도 부흥된다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주여 성령이여 제한 없이 들어싸 주시옵소서. 저는 집회할 때마다, 아니요, 본교에서도 단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항상 딱 기도하는, 성령이여 제한 없이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난 목사예요. 좀 다른 목사예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설교 전에 30분 전에 항상 잠을 자는 사람이요. 설교 30분 전에 오 주여 올라 가라다라요 주여 주여 하 그러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모든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놓고 30분 전에 잠을 자는 사람이요. 왜? 성령이여 나를 제한 없이 역사하시옵소서. 단에 올라갈 때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들어쓰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원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고 개운하고 몸이 가볍고 마음 심령이 가벼워. 그래서 그때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나.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알아. 개척을 하면서 당회장 성령님 담임교육자 방재길, 그러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 선배님 노회장 지방이장님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주부를 보더니, 방전사, 아, 예, 당회장 성령님 담임교육자 방재길, 야, 좀 이단 냄새 난다. 그거 바꾸면 안 되겠어. 그냥 신앙 고백 좀 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당회장 성령님 빼고 그냥 담임교육자 방재기 그렇게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성령님은 나의 동역자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주인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건
성령의 역사는 걸어간 곳에 임합니다. 성령은 걸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인간은, 걸어간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가둬버렸어. 근데 이 인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범사 가운데 보혈의 강물이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사역에 바빠도 등록 신방은 제가 갑니다. 반드시. 등록 신방 가서 교패는 제가 반드시 붙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패를 붙일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예수의 보혈을 바르노라. 성령의 불담으로 인쳐주시고 이 문을 주께서 열고 닫아주시사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이 사업장에 번성케 되고 창석케 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거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목사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두 손에서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여러분의 손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라.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닿는 것마다, 손을 닿는 것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 나타나고,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서. 저는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목회한 목사입니다.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하루는 오셔서 갑자기 어머님이 기도하시다 오시면 뭐 밤새 기도하시는 거죠. 아들이 엄마를 닮아서 믿음으로 폐가, 흉가, 3년 동안 흉가를 있던 무당집을 얻어서 들어가니 그 어미의 그 아들 아니겠어. 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아들아 아들아 일어나라 이들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강물이 양푼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흠뻑 적셔 내 손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걸 보이지 않나요? 내 손에서 그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막 저한테 막 지금 보혈의 피가 그래갖고 막 손주들 다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인 목사가 우리 어머님이 보혈의 피, 예수의 피, 그 손에서 흐르는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손주들에게 다 뿌리고 다 덮어봤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전에 원장님하고 식사하는데 야, 너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네 자녀들 이야기 안 해? 그러다, 아, 그걸 어떻게, 야!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네 왜 말 안 해? 아이고, 내가 최고의 명문대학, 의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했어. 동생 둘째 놈도 그 대학 장학생으로 다녀. 나는 그냥 장학금만 맞는 줄 알았더니 이번 졸업식에 가서 보니까 우리 밖에서 방세 같은 거 다 줘, 다. 다 받는 거야. 그리고 저보고도 큰 소리. 아빠, 내가 효도할게. 자기가 장학금. 1년에 학자금이 1억이요. 1년에 1억. 1년 1억 들어가는데 장학금 받아. 생활비도 다 받아. 둘째 놈도 똑같이.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양푼 속에 있는 예수의 피를 발라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를. 할렐루야. 저한테도요. 제가 앉아있는데 막 머리부터 어머님 완전 뭐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손에서 지금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다. 내 손에서. 내 손에서 지금 보혈의 피가 이게 안 보이는 애들아 목사. 그리고 잠자는 애들 다 깨워서 그냥 막 다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저주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들었으리라 주의 중에 막 성령에 잡혀서 그냥 막 기도하시는 성령에
올리스케 파올로리스케 야웰리스 마홀리스케 야웰리스케 로이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카올리스케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을 복되게 하시고 위알라스케 포르칸나 로이스케나 마 우와 나는 그걸 잊을 수 없어. 근데 그 손주들이 그 자녀들 하나님이 그 복을 세계적인 최고의 명문대학의 장학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 이야 이게 웬일인가. 이 놀라운 역사.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라.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라.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소. 여러분의 두 손에서 보혈의 피가 흐를지어다.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이 포개에 나타날지어다. 내 손이 닿는 것마다 영의 세계를 아시나요? 믿음의 세계를 아시나요? 피의 권세를 소유하시고 그 피의 권세를 사용하시라. 너희 갈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부여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성령이 임하셨사 악한 마귀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저는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지속성 있게 살아있는 생명은 피단 말이오. 피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종교요. 그건 지식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폐망의 선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했어.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짜봐라. 짜면 짤수록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성경에 어느 곳을 찔러도 피가 나와야 돼. 우리 몸 어느 곳을 찔러도 피가 나와야지. 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중풍병이야. 죽은 거야. 죽은 신앙이다.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고 피의 권세를 소유하셨어. 그 피를 뿌리시라. 그 피를 바르시라. 그 피로 덮어버려라. 악하고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것이고 귀신의 형들이 떠나갈 것이야. 저희 처형이 명일동에 명성교회 바로 건너에 다세대 주택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동서가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도 그 어렵게 우리 동서는 완전 불신자의 가정의 아들이고 우리 처형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점쟁이한테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니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아주 점쟁이도 전도를 하는데 오늘 성도들이 전도를 하네요. 참 이거 희한한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우리 처형이 이대구에서 장난으로 점치러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학생은 예수 믿어야 살아! 정신이 바짝 난 거요. 후원관이 없는 정초만 되면 늘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집사가 용한 점쟁이를 만났네 한 번은. 그래서 정초에 점치러 들어갔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랴. 예수 믿어가면서 여기 왜 왔어? 아이 거기서 은혜 받은 거요. 아씨 내가 구원 받았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점쟁이가 예수 믿는 게 왜 왔어?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쟁이도 쓰시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 처형은 점쟁이가 학생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 믿은 게 우리 처형이요. 제가 그래서 그 점쟁이가 권사님이구나 내가. 그래서 신령하게 뭐 예언도 하고 그런데 또 점도 치고 점깨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가끔 미안하니까 전도도 해가면서 점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권사님이 그렇지 않겠어? 어? 그 예수 점쟁이들이 많이 있잖아. 교회 안에 하면, 교회 안에 신어머니들을 잡아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 안에 저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교회 안에 신어머니가 있어. 신령한 목사님이 100번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요. 받아들이잖아. 근데 신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아멘이요 그냥. 그래서 신어머니가 하나, 이 성가대 신어머니가 한번 있었네. 그래서 성가대 집사님 한 분이 되게 어려워.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눈치 딱 채고서 신엄의 이 권사가,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집사님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집사님 어려운 거 나한테 가르쳐 주시네. 아이고 감사해요.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 아, 아주 주일날마다 집사님 좋은 일 있을 거야. 아, 주께서 어쩐 적에 또 말씀하시대. 집사님에게 좋은 일 있다고 걱정하지 마. 아, 지금 목사님이 그래서 아멘이요? 아니면? 네, 아멘. 할렐루야. 아, 그런데 진짜 집사님 문제가 해결됐어. 신어머니가, 그거 봐. 하나님이 내게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어. 집사님 문제 해결된다고. 걱정하지 마. 돈 좀 꿔줘. 돈 좀 꿔줘, 집사님. 영락 없이 꿔줘야 돼요. 아니면은 보험 하나만 들어줘, 보험. 영락 없이 들어줘야 돼요. 왜? 신어머니한테 다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신어머니를 잡아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어머니가 자리를 못 잡아. 내가 이런 설교, 내가 이런 영적인 사람인데 귀신같이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어매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고 목사님 말씀 안 받아. 신어매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아멘이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그 우리 처형은요, 점쟁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요. 전도들 하시오. 점쟁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래서 그 명일동에 그 2층에 다세대 그 구석에서 살다가 처음에 이제 딸을 낳았어요. 한나를. 근데 그 한나가 이제 미국에서 바이올린하고 그러고서 들어와서 지금 됩니다. 두 번째 아이가 6개월 했을 때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서 유산을 시켰어. 화장실. 6개월이 됐으니까 형체가 다 돼 있잖아. 근데 변기에서 화장실 가서 어떻게 힘을 줬는데 그냥 그 변기에 쑥 빠져버려. 그냥 이 무서운 환란을 겪은 사람 우리 쳐요. 그래서 제가 와서 많이 기도해주고 힘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중에 그 또 셋째 아이를 낳아서 셋째 아이가 5살인데 그런데 그 명일동에서 그 속에서 살다가 지금 성수대교 바로 지나면 지금 뭐 타워팰리스 그 큰 빌딩 있잖아요. 큰 아파트 주상복합은 그게 연립주택자리인가 그래요. 거기가. 근데 그 연립주택이 하나 나왔다 그래요. 옛날 투자를 하잖아, 투자. 그래서 그 연립주택 반지하가 엄청 싸게 나왔다고 누구한테 들어서 가서 그때는 거기 사자마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잘못. 그거를 별것 안 사갖고 이사를 했네. 그 반지하에 어마어마하게 싸게 나온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처형이 그때 조장 지역장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어둠의 형들이, 귀신의 형들이 막 머리가 삐치삐치 쓰고 그 집으로 이사갔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이 슈근덕슈근덕슈근덕 그러는 거. 알고 봤더니 그 집에서 사람이 자살해갖고 3개월 만에 발견된 거예요. 자살한다. 그러니 3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전부 다 구더기가 다 낀 상태에서 그거를 시체를 끌어내고 그랬더니 그 일대 사람은 아무리 거저져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영은 명일동에 살았잖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서 막 담임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리고 뭐 교구 목사님 막 데려다 예배드리고 그냥 난리를 쳐도 이게 영적으로 무서워서 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집 식구들이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보고 이삭이 아빠, 우리 아들 이삭이걸랑 그 이삭이 아빠 전사님 와서 예배드려달라는 그래서 아무래도 나보고 예배드려달라고 그러냐고 어?
아, 그럼 교구 목사님, 목사님 다 있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왜 다 먹으니까. 안 드렸겠냐고, 다 드렸지. 지금 살 수가 없다고. 그래도 이삭이 아빠는 무당집에서 살잖아, 지금. 아멘 하셔죠.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아멘. 주의 보혈, 보혈 찬송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예수의 피를 뿌리너라.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피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야.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 권세 능력을. 자, 그날 이후로 평강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마셨어. 그 자살한 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었어. 그 자살한 방을. 자살한 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어. 막 기도해서. 우와, 완전 대박이 났지. 거기서 복을 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큰 유치원을 합니다. 유치원 원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피의 권세를 사용하라. 피의 권세를 소유하라.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의 역사가. 그러나 미안하지만 보혈의 피가 없는 곳엔 성령이 임하지 않아. 제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라니까. 성령의 역사는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보혈의 피가 임한 곳에 성령이 임하셔. 아멘. 그게 비결이라 카요. 오늘날 누가 내게 목회를, 목회의 성공적 비결을 묻는다면 나는 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오직 예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지속성 있게 날마다 예수의 피, 보혈의 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강단에서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에서, 망령대냉설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가게 도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오. 힘써서? 안 돼. 지식으로? 너 배워서? 너 안 되잖아. 여러분, 피를 통해서, 모든 대물림의 저주는 피를 통해서 옵니다. 아시겠죠? 피를 통해서 아담의 피, 인류의 조상 아담의 그 죄악의 피를 통해서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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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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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올라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모든 저주가 가난도, 저주도, 귀신도, 술마기도, 어둠의 귀신, 악한 영들의 모든 귀신의 대물림이 피를 통해서, 그 피를 예수의 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비밀이라 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주와 여러분의 두 손에, 우리의 입술에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항상 여러분 보혈 찬양이, 아멘, 보혈의 찬양이 흘러가야 돼. 보혈의 찬송이, 보혈의 찬양이 흘러나가야 돼. 그래야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해. 어둠의 영들이 피복음이 전파되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부흥되어지고, 가정과 사업장, 일터, 직장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플러스가 되어지고,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물림은 저주가 대물림돼요.
가난이, 저주가, 질병이, 어둠이, 사악한 영들이, 자살 귀신이, 이혼하는 귀신이, 술 마귀 귀신이, 악한 영들의 귀신이 다 내려오는 거야, 대물림으로. 근데 여러분, 신비하고 놀라운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신 바짝 나는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농사를 많이 앉아, 한 4,500평정. 지금도 밭에 묘목이 5,000그루, 한 6,000그루 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요, 저희는 저희 시골에 잔디밭이 있어요. 정원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농사의 최고의 적은 풀이요, 풀. 장마철에는 풀이 하루에 두치, 세치 자란다 그래요, 하루에. 이 풀이 귀신 들려요. 농사 짓는 사람들 알 거예요. 풀은 귀신 들렸어. 그래서 귀신 들려갖고 계속 자라요. 이놈의 풀은요, 제초제를 씨알에 부어도 겨나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문화는 벌초 문화입니다. 벌초. 가을이 되어지면 산소들을 다 깎느라고 온 나라가 미쳐 있어요. 이거 아주 귀신 같은 역사예요, 이거. 이거 망조들 나라. 근데 그 벌초를 하면은 풀을 깎잖아. 예측하고 풀을 깎잖아. 그럼 가을에 풀을 깎으면 안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풀은 안 나오는데 가을에 풀을 딱 깎잖아요. 그럼 싹은 풀잎은 안 나. 싹은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씨 맺는 것만 쑥으로 가서 씨 딱 맺고 싹 뿌리고 죽어. 신비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잡초가 계속나. 다시 풀을 깎아버리면 안 나와야 되는데 싹이 안 나와요. 가을에는. 가을에는 싹이 안 나옵니다. 싹을 낼 수가 없어. 근데 뭐가 나오냐? 줄기가 나와서 씨를 맺고 딱 죽어버려. 그리고 씨를 딱 뿌리고. 거기서 내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남녀가 젊은 친구들이 연애할 때는 젊은 청춘들이 여기 대학생들 청춘들 잘 들어? 자, 고개 들어 목사님 봐. 목원대학교 친구들. 어? 젊었을 때는 남녀 청춘들에게서 이 저주 대물림이 안 보여. 전부 다 콩깍지가 씌고 보이질 않아. 나타나질 않아. 잠복을 해야지. 잠재의식적으로 젊은 청춘들에게 그게 다 잠재해 있다면 나오질 않아요. 그 기질이 어둠이 안 보여. 그래서 다 속아서.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봐라. 부모를 봐라. 근본을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 근본을 봐야 알아. 그 근본을 보면 자식들에게 어떤 것이 대물리는 거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보면은 서로가 연애를 해서 남녀 청춘이 좋아서 결혼해서 딱 결혼해서 새끼를 낳아 씨를 딱 낳고 나면 씨를 딱 받잖아요. 씨바지를 씨가 나오잖아요. 아들 딸을 딱 낳고 나면 그때부터 저주의 대물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남녀가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는 몰라요. 나오질 않아. 잠복기라서 안 나와. 제가 연구한 사람이고. 근데 결혼을 해서 첫 아기를 낳잖아요. 첫 아기를 응애하고 출산하고 딱 나오잖아. 그때부터는 대물림의 저주가 남편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대물림의 저주가 그때 딱 나와. 이미 늦었어. 거기서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평생 이거와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의 대물림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아비들이요, 어미들이요,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버려라.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가계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건 끊을 방법이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뿌리 깊은 이 저주를 어떤 방법으로 끊어버릴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예전의 문화는 매장 문화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매장을 해요. 근데 그 산소를 매장을 할 때, 그 시신을 땅에다 매장할 때 무엇으로 덮느냐? 석회로 덮습니다. 그 흙에다가 석회를 섞어요. 회를. 하얀 그 석회를 섞어서 흙하고 뭉쳐서 그거를 따고, 그거는 시멘트보다 더 강하게 나중에 굳어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나무 뿌리가 시신에게 들어가지 못하더라. 나중에 이장을 할 때 석회를 하지 않으면은 나무 뿌리가 어디로 들어갔냐? 그 부모 조상들의 그 유골로 다 들어가. 그 머리 해골 같은 데로 뿌리가 다 엉켜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장을 할 때 그거를 보면 뭐예요? 내 부모의, 죽어도 부모 아니요. 죽은 부모의 그 유골에 아카시아 나무 뿌리, 이런 나무 뿌리가 다 가서 돌고 있다면 그 자식들이 생각하기를 후손이 망하고 후손이 잘못되는 게 몇 자리 잘못되고 부모의 거기에 그것을 그게 반평해야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회를 치라는 거거든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고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문중산 그 산소 관리를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저는 추석 때 되면 내가 가서 벌초했대. 벌초하는 두 사람이 목사요. 우리 매형 목사하고 나하고. 그래서 매형 한번 이거 다 파작해갖고 한 군데다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맨날 한다고 그러고서 니 이름을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어요. 한다고 그러는 그러고서 맨날 이제 벌초를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산소 옆에 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아카시아나무 이 아카시아나무 뿌리가요 귀신처럼 내려가는 게 아카시아나무 뿌리예요. 아카시아나무는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 나무가 크면 하나를 잘라버리면 세 가지 네 가지 나오네. 이 아카시아나무 아 가을에 가서 잘라버려서 할렐루야 봄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 나와. 이게 아카시아나무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저보고 그래. 얘야 제가 군대에서 나와서 또 군대에서 나왔는데 또 아다리가 쉬워 추석 때요. 그럼 또 벌초하러 가는 거지. 그래 벌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그거 해마다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 농약 사가서 제초제 원액을 사가지고 물 타지 말고 그 원액을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고 그 원액을 거기다가 바르고 랩으로 싸놔라 비닐으로.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고 농약 사가서 제초제를 사가지고 제초제를 사가 지금은 바스타라든가 뭐 이런 제초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사서 원액을 딱 바르고선 랩으로 싸요. 비누로 쌓아놓고 1년 있다 닦았더니 완전히 뿌리채 내가 뽑으니까 그 긴 뿌리가 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수 옆에는 아카시아 나무 무슨 뭐 도토리 상수리 나무 아무 나무도 없어요. 소나무만 멋지게 다 해놨어요. 거기서 제가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게 아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저주받은 이 뿌리 깊은 이 어둠의 저주를 무엇으로 이것을 제거시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발라내요. 부혈의 피를. 우리 어머님께서 무당집에서 7년을 살 때 오셔서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 아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양푼으로 담아있다. 그 피가 지금 내 손에 흠뻑 적셔있다. 그 피가. 그 피가. 그 피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실 것이다. 그때 제가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요. 98년. 그러면서 어머님이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기도하시고 아들아 목사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실 것이고 얘네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고 그 무당집 성모님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보혈의 피 그러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일터의 번성을 가로막는 것은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악하고 저주받은 어둠의 귀신의 영들입니다. 이 사악한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애굽의 재앙이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보혈의 피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 피를 뿌리셔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범사 가운데 악하고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틈타지 못하며 저는 명동 일본가에서 군에 제대하고 사업을 한 사람 명동 1번가의 사보이 호텔 그 사보이 가방 사장이 접니다. 헤르메스 카로치 루빗 샤넬 헌팅 난세 이런 명품 사업을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다. 샷다 문을 열 때마다 닫을 때마다 그 열쇠 꾸러미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보혈의 피를 바르고 오늘도 고객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사악한 영들은 예수라 말아 물러갈지어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사업장으로 보냈어요. 사업장으로 보냈는데 사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날마다 파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있다. 하나님 제가 응답을 받고 사업장으로 보냈는데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와야 맛을 볼 거 아니야. 사람이 와야 식당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업장의 정문 앞에 마귀가 사단 마귀가 양쪽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면 쫓아버리는 거야. 잘 들으셔. 사업장을 높였는데 사업장 앞에 마귀가 딱 서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이 맞아.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사업장 문에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보혈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그 앞을 가로막는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인산이 내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육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 권세 예수의 피 권세를 소유하시라. 그 피의 권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세다. 언제든지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항상 주여 아버지여 아멘 그 피를 힘입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뭐냐?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기업의 일자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셔라. 정성껏 기도해서 응답 떨어지는 샤머니즘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식이 되는 권세,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 속에 피의 권세와 능력이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교회의 부흥을 회파하는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결론은 여러 잔소리 다 그만두고 결론은 복받으면 돼. 결론은 응답받으면 됩니다. 결론은 복받아야 근본적인 게 해결돼. 복받아야 쓰임받아야 응답받아야 근본이 해결된단 말이오. 그것을 가로막는 게 사단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귀신의 영들이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셨어. 복의 복을 받으셨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쓰임 받으세요. 교회가 건축될 때 여러분의 손이 건축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건축원금이 드려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남기고 가는 거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물권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